안녕하세요. 도전 퀴즈 이화주입니다. 퀴즈와 함께 진리를 공부하는 시간, 오늘은 영천 활용도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최태분 포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활용이란 이름이 정말 멋지고 궁금한데요. 도장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곳 영천을 별빛 도시라고 합니다. 주산이 보현산인데요. 우리 지갑에 있는 만원권 뒷면에 보면 천상열차 분야도 지도와 혼천이 1.8m 광학 망원경이 이곳 보현산 천문대에 있는 겁니다. 우주과학을 실현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천문대 1호 보현산 정상이 1124m인데요. 이름이 시루봉이에요. 시루가 해답이다. 시루정자의 진리를 이전부터 알았던 도시 같습니다. 또 삼선현을 모시는 곳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로 불사 2군 단심가의 포원 정몽주 선생을 모시는 임고성원이 있고요. 두 번째, 화약을 발명한 최무선 과학관. 세 번째는 가사문학의 대가인 박일로 선생을 모시고 있기도 합니다. 사통팔달의 도시로 교통요지이기도 한 이곳은 우리 도장이 있는 이곳 지명이 활용동인데요. 용으로 변하는 도장이지요. 우리 성도님 대부분이 천지자연이치에 순응하며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요. 천심 가진 일심신앙인으로 언제나 화합하고 열심히 살리생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활용이란 이름처럼 저도 금방이라도 용이 될 것 같은데요. 멋진 이름처럼 미래가 기대되는 영천 활용도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도전 퀴즈는 총 6팀이 참가를 하는데요. 그중 성적이 우수한 3팀이 결선에 진출하겠습니다. 그럼 첫 참가자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영천 활용도장에서 신앙하는 이상록 태열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천 활용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최병기 태열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고요. 도전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OX 문제입니다.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명제가 복록과 수명입니다. 그래서 도전 9편의 제목이 복록과 수명인데요. 문제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수명과 복록 중에서 수명을 더 중요시하셨다. 네, 정답은?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정답은 X, 수명이 아니라 복록이었습니다. 상제님께서 강조하신 행복한 삶의 조건, 복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OX 문제 나갑니다. 상제님께서 이 글은 천지의 진액이니라. 내가 이 주문을 지어 읽으니 천지 만신이 춤을 추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주문은 천지 진액주인 오주이다. 예, 정답은 오입니다. 네, 오. 정답은 오 맞습니다. 이 일화는 성도 20여 명을 와룡리 문공신성도의 집에 모아놓고 며칠 동안 진액주를 수련케 하신 것인데요. 잘 맞춰주셨네요. 다음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말씀해주세요. 상제님께서 16살 되시는 해에 하루는 한 암자에 이르시어 깊이 사색에 잠기시었습니다. 금산사 동쪽 오악산 기슭에 있는 암자로 깊은 근원이란 뜻을 가진 이 암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답은 심원암이었습니다. 네,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상제님께서 16세 되시던 해에 들르시어 깊은 사색에 잠겼던 곳, 심원암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주관식 문제에 이어집니다. 상제님께서 문공신 성도에게 붙인 도수로서 오직 자신이 가진 것으로 사람을 살리고
상제림의 도판을 개척해서 인재를 기르는 지도자의 길을 말씀하신 이 도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독조사 도수입니다. 네, 독조사 도수. 네, 정답 독조사 도수 맞습니다. 포정님, 독조사 도수란 무엇인가요? 네, 독조사 도수의 주인인 문공신 성도는 도문에 들어온 뒤로 모든 재산을 다 바쳐 천지공사에 수종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 빚을 갚아주실 거란 기대와 달리 오히려 가산이 차압당하자 불평을 품었습니다. 이때 상제님께서 크게 아끼시는 그에게 독조사 도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주 노름에 독조사라는 것이 있어 남의 돈은 따보지도 못하고 제 돈만 잃어 바닥이 난 뒤에 개평을 뜯어 새벽녘에 회복하는 수가 있으니 같은 끝수에 말수가 먹느니라 란 말씀 등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상제님 말씀처럼 독조사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일을 개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 역사의 참주인이 되는 일꾼은 상제님 천지사업을 위해 또한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과 재화를 아낌없이 다 바쳐서 쓰도록 상제님께서 천명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역사의 참 주인이 되는 독조사에 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문제를 잘 듣고 보기에서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상제님께서는 가진 나물과 야채 등 음식을 가리시지 않고 아무거나 잘 드셨습니다. 그중 특히 좋아하신 식재료가 있습니다. 여름이면 아침 저녁으로 이게 제일이다 하시며 몸소 뜯어오신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배추, 2번 무, 3번 고사리, 4번 부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정답은 4번 부추 맞습니다. 상제님께서 드신 음식을 통해 알 수 있었던 복록과 건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상록 도생님, 오늘 긴장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참여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정말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도전 공부를 통해서 상제님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병기 도생님도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직까지 저는 입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참 방송이라니까 사실 긴장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홀가분하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네, 이상록 최병기 도생님 오늘 총 네 문제 맞추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영천 화룡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이종봉 태열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종봉 도생님은 어려서부터 잔병치레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 그 잔병치레가 많았고 본격적으로 몸이 아파서 공부를 못하게 된
건강 등의 문제로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프랑스나 수행에 남다른 체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신앙을 하니까 상제님 신단에서 이 파란 불빛이 그 저 인당으로 이렇게 이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없어서 눈을 떴습니다. 뜨면 안 보이잖아요. 다시 눈을 감고 수행하면은 상제님 저 어진으로부터 파란색의 불빛이 저 인당으로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 불빛을 내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다시 눈을 뜨고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청수 물 따르는 소리 쪼르륵 쪼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 포감님께 물어봤죠.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니까 조상님께서 같이 청수 모시고 수행하는 소리다. 그 당시에는 신도세계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이제 신앙을 쭉 해오면서 신도 체험을 또 여러 번 하면서 아 조상님께서 내가 잘나서 정산도를 만난 게 아니고 우리 조상님의 음덕으로 상제님 도문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계속 건강 유지하시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OX 문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 1891년 신유년 겨울 한방눈이 쏟아지는 날 성부, 성모님의 뜻에 따라 금구 내주평에 정씨 가문의 장가를 드셨습니다. 이때 상제님의 성수는 30세이다. X입니다. 네, 정답은 X, 30세가 아니라 21세였죠. 상제님 성운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OX 문제 나갑니다. 상제님께서는 생각에서 생각이 나오느니라 무엇을 하나 배워도 끝이 나도록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며 성도들에게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문제 다 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예, O입니다. 네, 정답은 O 맞습니다.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하신 말씀인데요. 특히 끈기가 약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성격이겠죠. 이종봉 도세님은 끈기가 있나요? 네, 고집이 좀 있어가지고 끈기가 있는 면도 있는데 체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단점입니다. 평소에 수행하실 때 오래 하시나요? 예, 수행은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제 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장 10시간 수행까지는 해봤습니다. 정말 끈기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주관식 문제인데요.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낳고 기르고 열매 맺고 저장한다는 뜻으로 상제님께서 무위이화로 우주를 다스리는 네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생장염장입니다. 네, 정답 생장염장이었습니다. 포종님, 생장염장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시는 절대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즉 상제님의 진리는 우주의 변화 입법에서 출발합니다. 상제님께서는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 염장의 이치를 선하니 이것을 일러 무위이화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생장, 염장이란 우주의 근본 법칙에 의해 천지 만물과 인간이 영원히 순환하도록 짜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점은 이 생장, 염장의 법칙 속에 상제님께서 의도하시는 구원의 구
궁극 목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지의 주인공인 인간이 대자연의 질서 속에서 천지와 하나되어 성숙하라는 가을 우주의 사명입니다. 네, 성장 연장 속에 들어있는 구원의 궁극 목적과 인간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사람이 이것을 얻어야 좋은 소리, 낮은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나니 사람이란 사람이 많은 곳으로 뻗쳐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신체 부위 중 하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귀입니다. 네, 귀 정답입니다. 네, 정답 귀 맞습니다. 귀란 오감의 하나인 청각인데요. 상제님께서 올바른 지각과 판단을 위한 전제가 바로 잘 들을 수 있는 능력, 즉 귀를 강조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객관식 문제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상제님께서 평소 즐겨 드신 술이 있습니다. 하루는 한 성도가 이 술은 술 가운데 가장 하품이온데 항상 이를 즐겨 드시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이었주니 천하의 농민이 마심으로 내가 그 술을 즐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청주, 2번 막걸리, 3번 소주, 4번 고량주. 네, 정답은 2번 막걸리입니다. 네, 정답은 2번 막걸리 맞습니다. 상제님께서 즐겨 드신 술, 막걸리를 통해 본 상제님의 애민 정신을 느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종궁 도생님, 오늘 퀴즈에 참여해 보니까 소감이 어떠셨나요? 네, 제가 신앙을 원래 98년도 입대했으니까 딱 20년입니다. 20년을 신앙을 하면서 제대로 된 일심 신앙을 못해가지고 항상 우리 도생님들께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또 마이크 앞에 서고 보니까 지나온 그 신앙생활이 저마담처럼 스쳐 지나가고 또 앞에 계시는 일심신앙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천하사 일꾼들이 우리 대세를 굽이칠 때까지 저 힘 닿는 데까지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에서 좀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총 5문제 다 맞추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정님, 올해 무술년도 벌써 12월, 어느덧 겨울에 들어섰는데요. 24절기 중 동지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일반 가정에서도 동지 팥죽을 수어 액을 맞고 가족의 안녕을 빌곤 하지요. 이러한 동지는 일양이 희생하는 날로 다가오는 새와 함께 새로운 생명의 양기가 다시 발동하는 날입니다. 도전 속에서도 동지와 관련된 성구 말씀이 있습니다. 11편 75장 4절에 보면 태모님께서는 동지날이 되면 항상 성도들에게 이러시기를 설을 잘 세워야 한다 하시니 성도들은 돌아오는 정월 초하루 설을 잘 세라는 말씀으로 알았으나 그 후로 꼭 동지날이 되면 설을 잘 세야 하느니라 하심으로 그 까닭을 알지 못하더라. 태모님께서 성도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동지치성을 지성으로 잘 모셔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 도문에서는 동지는 새해 1년의 축복을 다 받는 날이며 한 해의 건강한 기운을 내려받고 모든 재난을 피하는 중요한 날로 동지 전야제부터 가족이 다 함께 태월궁에 모여 종도사님의 말씀을 받들며 다가오는 새해맞이 기도와
정성을 올리는 중요한 문화 축제의 날입니다. 네, 24절기 중 하나인 동지와 동지 대천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참가자 모시고 도전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천 화련도장에서 신앙하는 노무환 태열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도전 퀴즈 첫 번째 OX 문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이 도삼에게 이르시기를 금년에 농사를 지으리니 겹씨를 준비하여 오라 라고 하셨다. 오입니다. 네, 오. 네. 정답은 X, 겹씨가 아니라 농비였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아쉽게 틀리셨는데요. 천지에 농사를 짓는 공사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 문제 잘 들어주세요. 계속해서 OX 문제 나갑니다. 상제님께서 천지 공사를 마치신 후 나서기를 바라는 성도들에게 한 사람이 없어서 나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X입니다. 네, 정답 X 맞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이었죠. 상제님께서는 사람 둘이 없어서 나서지 못하노라라고 하셨는데요. 상제님의 대업을 이룰 추수관 두 사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주관식 문제입니다. 중국 송대의 유학자로서 우주 1년의 개벽 수가 12만 9,600년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소강절 선생입니다. 네, 정답은 소강절 맞습니다. 후정님, 소강절 선생님이 밝혀주신 우주 1년이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즉 1년으로 순환하면서 반복해서 흐르듯이 이 우주에도 1년 4계절이 있습니다. 봄에는 태어나고 여름철에는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철이 되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지요. 그리고 겨울철이 되어 흰눈이 온 천지를 덮게 되면 생명이 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지구 1년과 똑같은 이치로 우주 1년은 인간을 낳아서 키워 성숙한 열매 인간이 되게 하는 인간 농사 짓는 주기를 말합니다. 이것을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게 도표 한 장 속에 담아주시어 진리의 핵심을 전수해 주신 분이 바로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이십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금일 충청도, 명일 경상도로 전국을 다니면서 상제님 진리를 전하실 때 당시 아산군 배방면 남리 현재의 아산시 온양동에서 우주 1년을 도표로 그려주심으로써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상제님 진리에 살아있는 눈동자 우주 1년 도표가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네, 새로운 진리 이야기, 우주 1년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태상 종도사님의 은혜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1894년 갑오년, 전북 태인 동골 사람 전명숙이 보국 안민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동학 신도들을 모아 고부에서 난을 일으키니 온 세상이 들끓었습니다. 여기서 전명숙 장군이 기치로 내건 보국 안민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보국 안민.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히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정답입니다. 정확한 정답은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였죠. 동학혁명 당시 전명숙 장군이 내건 보국 안민의 의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객관식 문제인데요.
잘 듣고 보기에서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천지조화대권을 자유자재로 쓰시는 상제님께서는 때로는 어린 호연을 여러 가지 생물의 모습으로 만드는 조화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호연이 모습을 바꾼 생물의 예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거미, 2번 메뚜기, 3번 매미, 4번 기러기. 네, 4번 기러기입니다. 네, 4번 기러기 정답입니다. 정답은 4번 맞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조화주 하나님의 권능을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노무한 도생님, 오늘 퀴즈에 참여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예, 뭐 원래 학생들이 시험을 대결해서 공부에 더 집중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번 그 퀴즈에 참여하면서 도전을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퀴즈를 계기로 도전 정말 공부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노무한 도생님 오늘 총 4문제 맞추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참가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천 화룡도장 장영주 태을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영주 도생님, 그러면 도전 퀴즈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OX 문제 드리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손바래기 본댁에서 태인, 원평, 전주 등을 왕래하실 때면 항상 거쳐가신 곳이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상제님께서 물길을 막아 제방을 쌓는 물막이 공사를 본 이곳의 이름은 물맹이이다. 정답은 5입니다. 네, 정답은 5, 물맹이 맞습니다. 잘 들어보면 문제 속에 정답이 숨어 있었는데요. 상제님께서 물막이 공사를 보신 물맹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OX 문제 나갑니다. 상제님께서는 원시 반본의 이치를 따라 인류 시원 성씨인 강씨로 오셨는데요. 현존하는 인류 최초의 성씨 강씨의 시조는 태후 복희씨다. 정답은 X입니다. 네, 정답 X 맞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아시나요? 염제신농씨입니다.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태호복희씨가 아니라 염제신농씨입니다. 현존하는 인류 최초의 성씨 강씨의 시조 염제신농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주관식 문제인데요.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제님께서 일찍이 9년 천지공사에 동행케 하시어 앞세상의 증인으로 삼은 어린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5살 때부터 항상 남자처럼 사내 옷을 입고 상제님께서 어천하실 때까지 동행한 이 어린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김호연 성도입니다. 네, 정답 김호연 성도 맞습니다. 상제님의 말씀 증언 사명을 맡은 김호연 성도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지금 이 시대를 천지 성공 시대라 선언하신 상제님께서 서신이 명을 맡아 만유를 지배하여 뭇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룬다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천지성공입니다. 네, 천지성공. 네, 정답은 개벽이었습니다. 네, 백보자 하나님의 가을 대개벽기 심판과 구원의 사명을 알 수 있는 개벽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네, 좀 많이 아쉽게 틀리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문제 잘 듣고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상제님께서는 천하가 날로 그릇되어감을 크게 근심하시고 1894년 갑오년에 의연히 세상을 크게 구하겠다는 큰 뜻을 품으셨습니다. 세상을 크게 구한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1번 대자대비, 2번 호연지기, 3번 대인대의, 4번 광구천하. 4번 광구천하입니다. 네, 정답 4번 광구천하 맞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상제님께서 품으셨던 큰 뜻, 광구천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장영주 도생님, 아쉽게 한 문제 틀리셨는데 오늘 참여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홍보하러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다 안다고 하고 잘난 척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틀 속에서 좀 깨어나서 모든 진리를 다 받아들이고 내가 알아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진리를 확인을 해보고 뭐 반대를 하든지 그만두면 괜찮은데 그 틀 속에 갇혀서 사는 게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총 네 문제 맞추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님, 2018년 무술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에 대한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는 항상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있는데요. 도전 8편 117장에 있는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자를 지고 다니니 덕이 지추가 아니냐. 삼천이라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는 상제님 말씀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말씀을 새기며 열심히 노력하면서 황금계의 해 무술년을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부족했습니다. 기해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이 상제님 진리를 전하여 살릴 생자를 실천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참가자 모시고 도전 퀴즈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천 화룡도상에서 수행하고 있는 김광숙 태열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도전 퀴즈 첫 번째 OX 문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산에 가셨다가 매실을 따오시어 후연에게 주시며 맛의 이치에 대해 조목조목 알려주셨습니다. 한편 신맛을 좋아하신 상제님께서 평소 즐겨 드신 과일은 배이다. 아니요. 네, 정답 X. 배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읽긴 읽었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네, 정답. 그 배는 아닌 건 확실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X, 배가 아니라 석류, 매실, 오가 등이었습니다. 상제님께서 신맛 등 맛의 이치에 대해 알려주신 일화였습니다. 계속해서 OX 문제 나갑니다. 상제님께서 죽고 살기는 쉬우니 몸에 있는 이것을 흩으면 죽고 모으면 사느니라. 라고 생사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몸에 있는 이것은 혈액이다. 아닙니다. 네, X. 네, 정답은 X, 혈액이 아니라 전기.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전기입니다. 삶과 죽음 등 진정한 생명의 유지의 요체,
우주적 근원에너지, 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주관식 문제인데요.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구리골에서 술장사하는 김삼영의 아들 성욱이 어느 날 급증에 걸려서 죽게 되자 상제님께서 한 신명에게 명을 내리신 뒤 조화 권능으로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조선시대 남인으로 우암 송시열과 예송 논쟁을 벌였던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정답은 미수였습니다. 네, 너무 아쉽게 틀리셨는데요. 포정님, 상제님께서 신명이 된 역사 속의 한 인물, 이 미수에게 명을 내리신 공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미수는 조선시대 후기 문신으로 학자이자 남인의 영수였던 허목 선생의 호입니다. 허미수 선생은 나이 50이 넘도록 초야에 묻혀 어학, 제자백과 애학 등에 몰두하여 다방면에 뚜렷한 실력을 쌓은 후 애순이 넘어서 처음 벼슬에 나와 재상의 지위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특히 서인의 영수 우암 송시열과 벌인 애송 논쟁이 유명한데요. 미수는 비주자학적 학적 입장에서 동사라는 역사서를 저술하였으며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단군 문화 정통론을 추구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남인 서인 간의 애송 논쟁 이면에는 한민족의 주체적 사관과 중국 중심 존화 사대주의 간 대결 구도가 있었습니다. 상제님께서 허미수에게 명을 내리시는 데에는 왜곡된 역사 정신을 바로 잡으시려는 신도 차원의 숨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네, 역사 속의 인물 허미수에게 주어진 신도 차원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상제님께서 웃으시면 구름이나 안개가 잔뜩 끼었다가도 금세 운무가 거치며 해가 반짝 나고 화를 내거나 얼굴을 찡그리시면 맑은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끼어 캄캄해지고 안개가 자욱해지며 비가 왔습니다. 이처럼 상제님의 표정에 따라 날씨가 변함은 무엇 때문일까요? 신명조화. 신명조화. 조금 더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정답은 천지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의 마음에 천기가 응하기 때문입니다. 네, 천지와 하나 되어 우주를 다스리시는 조화조 하나님의 면모를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또 안타깝게 틀리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았습니다. 객관식 문제고요.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보기에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상제님께서 27세 되시는 1897년 정유년, 개연히 광구천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 먼저 유불선, 음양참위를 비롯한 모든 글을 읽으시고 이것이 천하를 광구하는 데 일조하리라 하시며 천하사를 하는 자의 공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자성어로 된 천하사를 하는 자의 올바른 도리는 무엇일까요? 1번 유비무환, 2번 이심전심, 3번 불고가사, 4번 주마가편. 예, 3번 불고가사입니다. 네, 정답은 3번 불고가사 맞습니다. 상제님께서 밝혀주신 천하사 일꾼의 원칙, 불고가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네, 김광숙 선생님, 오늘 좀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참여해보니까 어떠셨나요? 네, 참여해보니까 뭐 일단 좋습니다. 좋고, 아, 도전을 읽을 때 좀 더 깊이 있게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앞으로 공부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한 번 더 출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총 세 문제 맞추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천에서 신앙하는 허전순 태월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 출연자라서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요. 앞에서 출연하신 분들 보니까 어떠셨나요? 아, 앞에서 신앙 이렇게 하신 분들은 도전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참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많이 떨렸나 봐요. 저 역시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긴장 많이 하고 있네요. 앞에 분들보다 더 잘할 자신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도전 공부는 많이 하셨나요? 아니요, 틈틈이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기 내시고요. 허전순 태연랑님께 첫 번째 OX 문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태인 청석굴에 사는 강팔문에게 돈, 성냥 7전 5푼이 있느냐 하고 물으시니 팔문이 돈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때 상제님께서 기심이면 기천이네 라고 하신 말씀은 마음을 속이면 하늘을 속이는 것이라는 뜻이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정답은 O 맞습니다. 상제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짓된 마음의 죄값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도장에서 포장님께 거짓말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기심이면 기천이라고 앞으로는 거짓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OX 문제 나갑니다. 상제님께서는 세계를 한맘 한뜻으로 만들기 위해 국외에 여러 나라에 다니시며 공사를 행하실 때 서양에는 가지 않으셨다. 정답은 X입니다. 네, 정답 X 맞습니다. 상제님께서 지구촌 세계화를 위해 서양에까지 가셔서 공사를 보셨는데요. 상제님께서 보신 동서 통일 공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주관식 문제인데요.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시기 전에 성도들에게 신명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몸 속에 드나들게 하여 병든 뼈와 오장으로부터 질고를 긁어내리니 항상 양치질을 잘해두라 하시며 양치질을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입냄새를 싫어합니다. 네, 입냄새를 싫어해서 네, 정답은 신명들이 사람의 입냄새를 싫어해서 맞습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상제님, 신명, 그리고 인간의 건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상제님께서 조선을 후천 선경의 종주국으로 만드는 공사를 보실 때 서양 신명을 불러드렸습니다. 이때 서양 신명은 무엇을 따라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네, 정답은 배에 실려오는 화물표였습니다. 상제님께서 보신 후천 성경 종주국 공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상제님께서 천하 유력의 길을 떠나셨을 때 하루는 충청도 강경을 지나 연산에 이르러 향적산 국사봉에 있는 한 인물과 후천 개벽의 천지 대세에 대해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후천 개벽의 소식을 역의 이치로 밝힌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주자, 2번 맹자, 3번 복휘, 4번 김일부.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은 4번 김일부 맞습니다. 마지막 문제 잘 맞춰주셨는데요. 허전순 선생님, 오늘 참여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이렇게 해보니까 도전 성구가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 도전을 많이 읽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포정님 오늘 도전 퀴즈 함께 진행했는데요. 참여해보니까 소감이 어떠셨나요? 네, 도전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네요. 도전 퀴즈를 통해 다가올 새 세상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는 도전 원정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어 무척 감사드립니다. 상재님, 태모님 말씀을 사람 살리는 데 서슴없이 꺼내어 쓸 수 있도록 주요 성구를 많이 외워야 되겠습니다. 또한 가족 같은 도장의 동생님들과 함께 도전 공부를 하여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포정님과 함께 퀴즈를 진행해서 즐거웠습니다. 허전순 도생님 총 네 문제 맞추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수도부 결선 퀴즈로 도전 퀴즈에 참가한 6팀 중 성적이 우수한 3팀, 이종봉 도생님, 허전순 도생님, 노무한 도생님의 결선 대결입니다. 누가 우승할지 궁금한데요. 오늘 결선에 오른 소감이 어떠신가요? 평소에 도전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떨결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일단 왔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전을 많이 보라고 좀 재찍질을 갔습니다.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도복을 상품으로 가져가는 결선 퀴즈는요. 본선에 오른 세 팀 중 먼저 문제를 맞힌 두 팀이 선발이 되고요. 선발된 두 팀이 최종 결선을 치르겠습니다. 문제를 아시는 분은 먼저 손을 들어주세요. 그럼 결선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식에게 전답을 전해주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틔워주어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정답. 무엇일까요? 1번 눈. 네, 허전순 도생님. 네, 1번 눈입니다. 네, 눈 정답입니다. 허전순 도생님 먼저 결승에 오르셨고요. 축하합니다. 이제 결승에 오를 마지막 한 팀을 뽑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한 신령을 불러도 응하지 않기로 살펴보니 이 사람이 공부할 때에 그 지방신들이 호위하여 정답. 떠나지 못한 까닭이라. 네, 이종봉 도생님. 신원일 성도입니다. 네, 신원일 성도 정답입니다. 네, 신원일 정답입니다. 이종봉 도생님 결승에 오르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결승에 두 팀 올랐습니다. 이종봉 도생님 그리고 허전순 도생님입니다. 두 팀 모두 파이팅 한번 하시고요. 문제 나갑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속담이 모두 성담이요 인생의 비결이니라 하시고 이르시기를 유지자 사경성이라 뜻 있는 자는 한 번 뜻을 세우면 평생을 한결같이 일관하여 필경에는 성취한다는 말이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유지자 사경성이란 격언을 남긴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수양제, 2번 당태종, 3번 후한 광우제, 4번 하나라 우인금. 정답. 네, 이종봉 도생님. 3번입니다. 네, 3번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